헐리우드 영화가 줄 수 있는 정말 최대치의 감동인 것 같다. 학교 선생님이 타이타닉은 최고 흥행한 불륜 영화. 불륜 영화. 90년대 최고의 블록버스터이자 그렇죠. 최고의 흥행작 타이타닉입니다. 어머니 아콘서랑 함께 세계 최고의 패의 타이타닉에 몸을 싣게 됩니다. 우연히 잭 도슨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떠돌이 미술가가 있는데 포커를 쳐서 그 표를 따게 됩니다. 그래서 표를 가지고 타이타닉에 타게 되는데 우연히 둘이 만나게 되고 둘이 사랑에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. 그런데 타이타닉이 빙하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 패는 침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즈는 살아남게 되지만 잭은 다시 죽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일이 있은 80년 후에 그 로즈가 갖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 바다에 가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진행 80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. 타이타닉호의 이 영화 자체가 침몰 사고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. 그래서 그 이전에 타이타닉호의 비극이라는 영화가 앞서 있었다고 하네요. 있었습니다. 이런 사건을 영화에서 성공했던 거는 그 전에 진 해크먼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유명하죠. 네.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올 당시에 그 전에 워터월드라는 영화랑 그 워터월드는 완전 망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케빈 코스터너라는 배우가 정말 다시는 복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망한 상태였고 영화는 끼깔나게 만들어야 한다. 그게 바로 따라영화를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실제로 진짜 배를 만들고 대형 수조를 만들어갖고 배를 뽀개가지고 그냥 막 빠치고 실제로 막. 예.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이 투입돼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. 근데 이게 15주 연속을 흥행할 수 있었던 거는 여고생과 여중생의 힘이 은근히 셌다. 그렇죠. 나는 이 얘기가 여성 파워가 공공하나인데 이게 제임스 카메론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정말 최고의 대중영화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남자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여자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이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 되게 무미건조할 수 있는 영화고 그냥 뻔한 내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인물들을 만들어 갖고 약간 그게 세계의 로맨스 같은 느낌을 싹 주잖아요. 거기에 이제 비극적인 걸 또 넣어주고 또 남자가 원하는 건 정말 액션 알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해양을 탐험하는 것부터 나와요. 거기서부터 남자들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렇죠. 뭔가 탐험을 하는 탐험하고 로봇가 나오고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막 뒤집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타이타닉이 뒤집어서 부서지고 그리고 중간에 엔진, 터빈 엔진을 돌리는 그 면에서 남자들은 진짜 그 엔진 돌아가시는 거 보셨어요 이거? 이거 남자들이 막 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. 이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정말 엄청난 욕구 충족 이 모든 걸 다 한 영화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화고 얼마나 제임스 카메론이 대중적인 감각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. 이 영화를 보면 과도한 폭력이나 과도한 외설이나 이런 것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모든 게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중간에 약간의 그 저희가 좋아하는 몇 장면만 제거한다면 두 장면 꼭 집어서 두 장면만 제거를 한다면 이거는 자기 아들과 봐도 자기 딸과 봐도 정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칼이랑 디카프리오랑 세워놓으면 왁구는 역시 이거 정말 결국 돈도 이기는 왁구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. 네.